또 럼피스킨병 확산으로 축산 농가들의 걱정이 큽니다. 감염 우려에 소값 하락, 사료 공급마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세종시와 행복청이 시민이 편리한 지능형 도시 건설을 목표로 오는 2029년까지 운영할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에 나섰습니다. 신정호 순환로의 단절된 구간을 잇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가 지난 5월 착공됐습니다. 당초 올 연말 준공될 예정이었는데 토지 보상과 예산 확보에 차질이 빚어지며 준공은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소 럼피스킨병 확산으로 축산 농가들이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점차 감염 우려가 커지는 데다 솥값은 떨어지고 사료 공급마저 차질이 예상됩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의 한 축산 농가입니다. 한우 300여 마리를 사육하는 농장 대표가 소에게 직접 백신을 접종합니다. 구제역 백신을 접종한 지 겨우 일주일 만입니다. 사람이 힘든가 보다요. 소들이 구제역 백신도 맞아야 되고 그것도 이 럼피스킨 주사도 맞아야 되니까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구제역 백신 논 지가 일주일 됐거든요. 근데 그때도 좀 소가 땀 흘렸는데 지금 어쩔 수 없이 또 났는데. 천안에선 지난 2일까지 547개 농가 5만 2천여 마리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또 축산 농가를 중심으로 방역 소독을 강화하고 매개체인 모기 서식지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관내 소 사육 농가에 대한 긴급 백신 접종은 다 완료하였고요. 지금 외부에서 질병이 유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축사 주변에 대한 소독을 아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앞으로 항체가 형성되는 3주간이 고비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감염 우려는 물론 사료 공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소독을 안 하면 못 다니게 한다든가 그런 거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게 사료가 빨리 가뜩이나 소들도 스트레스 받아서 저기인데 사료 공급이라도 빨리 돼서 소들이 먹을 수 있게 좀 빨리빨리 해줬으면 좋겠다고. 농장을 오갈 때마다 거점 소독 시설을 들러야 하는데 이 때문에 사료 공급이 더뎌졌기 때문입니다. 소독소를 고쳐서 가려면 시간도 더 걸리고 뭐 예를 들어 네 번 할 거를 세 번밖에 못 하고 한 번에도 돌아다니니까. 그냥 반드시 갈 거를 유처럼 삥 돌아가고 그러니까요.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죠. 한편 충남은 지난달 19일 소 럼피스킨병이 가장 처음 발병한 데 이어 누적 확진 건수 또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각종 첨단 기술이 접목된 도시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를 스마트 도시라고 부르죠. 이 스마트 도시를 건설하고자 할 때는 사업 시행 전에 스마트 도시 계획이라는 걸 수립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세종시와 행복청이 손을 맞잡았다고 합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세종시 신도시는 도시 건설 업무는 행복청이, 관리 업무는 세종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령 스마트 도시 시설의 하나인 CCTV의 경우 행복청이 도시 설계 단계에서 계획된 대로 설치하면 세종시가 이를 이관받아 관리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설치와 관리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 종종 혼선이 발생하고 효율성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스마트 도시 계획과 관련해서 두 기관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세종시와 행복청이 함께 추진하는 스마트 도시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착수 보고에 두 기관은 이를 통해 세종시 맞춤형 특화 전략과 미래 첨단 기술이 융합된 지능형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스마트 도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번 용역은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세종형 미래 도시로의 밑거름을 완성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특히 이를 바탕으로 2029년까지 스마트 도시를 건설, 스마트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세종시는 그동안 선제적으로 도입한 스마트 기반 시설과 스마트 서비스 등을 통해 세계 최초로 스마트 시티 국제 인증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최근엔 선도 단계에 해당하는 레벨 4 갱신 심사를 통과한 가운데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스마트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굳혀나간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신정호 순환로의 단절된 구간을 잇기 위해 지난 5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공사가 시작됐는데요.
하지만 토지 보상 협의가 늦어지고 일부 예산까지 확보되지 않으면서 준공은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착공한 지방도 623호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입니다. 단절된 신정호 순환로 구간인 초사동에서 기산동 일원을 연결하는 도로로 길이 915m에 폭 3m로 연내 준공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실질적인 공사는 지난달 말이 돼서야 시작됐습니다. 위험하죠. 불편하고요. 빨리 만들어주면 좋죠. 우리는. 일부 토지에 대한 보상 협의가 늦어진 겁니다. 이로 인해 도로로 편입되는 토지에 작물이 심어졌고 수확이 될 때까지 공사는 중단됐습니다. 여기에 올해 예산 확보가 다 완료되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아산시는 보상이 완료됐지만 예산이 부족한 만큼 공사 구간을 두 개로 나눠 1구간을 다음 달까지 완료하고 교량 구간인 2구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2억 원을 확보해 내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약 5년 만에 착공된 지방도 623호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보상과 예산 확보에 차질을 빚으며 결국 준공은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천안에서 발생한 집단 학교폭력 사건 영상을 긴급 모니터링하고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방 시민은 해당 영상에는 10대 초중등학생 수십 명이 또래 여학생들을 집단 폭행하는 장면이 여과 없이 표현됐고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을 감안해 신속하게 심의할 예정입니다. 또 2차 가해를 방지하고 유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무분별한 유포 행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1일 천안시 성황동의 한 공사장에선 초중등학생 20여 명이 아산 지역 중학생과 천안 지역 초등학생을 집단 폭행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공동폭행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아산시가 시민들의 어려운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 내년도 아산페이 발행액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비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는 아산페이. 모바일 회원 수만 지난 9월 말 기준 16만 8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만 5천여 명이나 늘어났습니다. 가맹점 역시 1만 3천여 곳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월평균 판매액은 217억 원으로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하면서 축소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아산시가 내년도 아산페이를 올해와 비슷한 약 2,500억 원 규모로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한 사람당 월 구매액은 30만 원으로 하되 명절과 연말에는 구매 한도를 일시적으로 상향하는 등 소진액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물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한 결정으로 시가 부담해야 할 재정은 올해보다 49억 원 증가한 273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서민 경제도 어렵고 뭐 고금리 고물가에 영세 소상공인도 어렵고 하니까 저희는 현 상황을 좀 유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시는 우선 할인율도 10%를 유지할 예정이지만 시의 재정 여건에 따라 내년 추경 예산 확보가 충분하게 되지 않을 경우 할인율 축소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크리에이터분들이라면 관심 가질 만한 소식입니다. 라이브 방송의 채팅글을 분석해서 시청자들의 감정 상태를 알려주는 웹사이트가 개발됐습니다. 충청권 대학 창업경진대회에서 선보인 지역 대학생들의 아이디어입니다. 송용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라이브 방송 채팅창에 쉴 새 없이 글이 올라옵니다. 글이 올라오는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 시청자들의 반응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웹사이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채팅에서 사용한 단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행복, 슬픔, 분노 등 7가지 이모티콘으로 감정 상태를 알려주고 어떤 반응이 더 많은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텍스트의 감정을 분류하는 기술은 존재했으나
실시간 스트리밍 채팅의 감정을 분류한 기술을 적용한 것은 저희가 최초입니다. 선문대 학생들로 구성된 디버그팀이 개발한 기술인데 충청권 대학 창업 경진대회 기술 창업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크리에이터들은 이 기술을 이용해 콘텐츠의 주제나 언어, 표현 방식 등을 시청자들의 선호도에 맞춰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긍정이 많았던 시간대, 부정이 많았던 시간대 7가지 감정 중 하나를 택해서 가장 고도화된 시간대를 알 수 있고 다음 방송 때는 이러한 말들을 좀 더 해야겠구나, 이러한 말을 조금 더 삼가해야겠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특허 출원을 진행하는 한편 정부의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에 지원해 실제 창업까지 꿈꾸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은 민촌 이기영 선생 등을 배출한 곳이지만 제대로 된 문학관이 없어 문인들의 아쉬움이 컸는데요. 예산 삭감 등 우여곡절 끝에 시 소유 건물을 리모델링하기로 하고 내년 6월 새로운 문학관이 문을 열 전망입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6월 문을 연 천안 문학관입니다. 지역 문학인들이 십시일반 기금을 모아 마련한 곳인데 개인이 아닌 지역명을 딴 문학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협소합니다. 일반적으로 문학관은 그러면은 문학에 관한 어떤 박물관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여기가 너무 자료를 갖다 놓을 수 있는 장소가 없고 또 모여가지고 뭐 토론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장소도 협소하죠.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농민소설 작가인 민촌 이기영. 조선 3대 여류 시인인 운초, 김부용 등과 연을 맺고 있는 천안. 올해는 천안 문인협회의 뿌리인 천안 문인회가 결성된 지 5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런 지역 문인들에게 문학관 건립은 오랜 염원이었습니다. 앞서 2020년엔 천안시가 문학관 부지 매입비 45억 원을 편성했지만 여야 갈등 탓에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가까스로 12억 원의 예산이 확보됐고 시 소유인 지식산업센터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건물 1, 2층은 시민과 소통하는 전시 열람 공간으로, 3층은 사무 공간, 4, 5층은 문학인들의 창작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향하는 문학관은 여타 우리나라에 한 120개 되는 문학관들이 주종이 이제 기념관 성격의 문학관들인데 저희는 이제 로컬, 그러니까 천안 문학관이라는 타이틀을 걸었기 때문에 활동 중심 문인들의 공간으로. 최근 설계 작업을 완료한 천안 문학관은 올해 안에 시공사를 선정해 내년 6월 개관할 전망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네, 우리 지역 소식들로 이어갑니다. 상명대학교 천안 캠퍼스에서 한독 수교 140주년과 한독 근로자 채용 협정 60주년을 맞이해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상명대학교와 한국 독일인 교사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행사는 천안에서 내딛는 한국과 독일의 미래를 위한 발걸음을 주제로 천안이 독일과 한국의 대학과 산업체 간 협력의 중심이 되길 바라는 염원을 담았습니다. 포럼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미래 인재의 경쟁력, 향후 10년 한국 중견기업의 도전 과제 등에 대한 발표와 종합 토론 등이 열렸습니다. 오는 23일 세종시 싱싱장터 도담점 광장에서 밥맛 좋은 쌀 선정 경진대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오는 7일까지 대회에 출품할 농가의 신청을 받습니다. 세종시는 그동안 쌀 전업농 중심으로 치러지던 대회를 올해부터는 일반 농업인도 출품할 수 있도록 참가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참가를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7일까지 읍면 주민센터의 신청서와 함께 출품할 쌀과 벼를 제출하면 됩니다. 천안 추모공원이 화장로 신설 보수공사를 위해 내년 2월 말까지 화장로를 35회에서 29회로 단축 운영합니다. 이번 공사는 초고령 사회 사망자 급증과 화장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화장로 한 기를 신설하고 기존 화장로의 노후 공해 방지 시설을 교체합니다. 천안 도시공사는 화장로 부족으로 4일장을 치러야 했거나 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해야 했던 시민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충무공 이순신 장군 순국일에 맞춰 제1회 이순신 순국제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순국제전은 4.4km 구간의 장례 행렬을 왕실 규모로 재현하고 인문화 콘서트와 체험 행사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국가무형문화재 제1호인 종묘재례악보존회에 충무공 현충재례악과 일무 공연 등도 열립니다. 세종시의 특색이 담긴 독창적이고 상징적인 관광 기념품을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이 열립니다. 공모 분야는 판매가에 따라 일반과 고급으로 나뉘며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세종에 거주할 경우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공모 신청서는 오는 20일까지 접수하면 되며 신청 방법이나 수상 혜택 등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 관광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화재가 본격적으로 급증하는 시기를 맞아 화목보일러 사용 과정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종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작년까지 5년 동안 세종시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는 모두 33건에 이릅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보일러 주변 땔감 불시 착화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재처리 불량, 부주의 등의 순이었습니다. 소방본부는 화목보일러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보일러 주변과 연통을 수시로 청소하고 가까운 곳에 소화기를 비치해두는 등의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세종시의 전국 최초의 초등학교 펜싱부가 만들어집니다. 세종교육청에 따르면 나루초등학교는 내년에 펜싱부 창단을 위해 지난 8월 선수 출신 지도자를 채용했으며 내년 2월까지 별도의 훈련장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현재 해당 초등학교는 동아리 활동으로 3학년에서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주 1회 펜싱 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학생 선수를 선발해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못난이 농산물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농가에서 생산은 되지만 온전한 모양을 갖지 않아서 시중에 판매하기 어려운 상품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농산물을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것을 푸드 업사이클링이라고 합니다. 오늘 선한 이웃 좋은 사람에서는 지역에서 농민들의 아픔을 달래주며 농산물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업사이클링 활동을 하고 있는 윤준양 씨를 만나봅니다. 못난 게 아니에요. 가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내 비상품 농산물을 허브티 재료로 가공해서 블렌딩 티를 개발하고 있는 윤준양이라고 합니다. 못난이 농산물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품질 자체는 떨어지지 않는데 겉모습만의 이유로 이제 폐기 처리되거나 유통되지 못하는 상품들을 못난이 농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농민분들은 모든 작물을 다 자식처럼 키웁니다. 근데 단순히 겉모습만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버려지는 것들을 새로운 가치로 다시 탄생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알고 계시는 리사이클링은 쓰던 것을 다시 재활용한다라는 개념이라서 업사이클링은 새로운 가치를 부여함에 있어서 리사이클링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활동은 푸드 업사이클링이라는 활동인데 버려지는 식품이나 식품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더해주는 활동입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비상품 농산물, 못난이 농산물, 겉모습만의 이유만으로 폐기되는 농산물을 활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분쇄, 건조, 로스팅의 가공 과정을 통해서 못난이 농산물을 이제 허브티 재료로 사용하는 방안을 이제 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 생활에 있었을 때 차는 이제 취미 생활로 접했던 제품이었습니다. 블렌딩 티라는 걸 미국에서 처음 접하고 거기 안에 들어간 다양한 재료들이 많이 섞여 있는 차를 보면서 이게 꼭 찻잎을 사용한 것만이 차가 아니구나. 지역 농가에서 생산된 이제 제품들을 판매하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판매나 유통이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행 끝마치고 돌아오면서 이제 미국 생활에서 봤던 그 많은 못난이 농산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한국도 미국과 다르지 않겠구나. 한국에서도 못난이 농산물들이 많이 발생을 할 것이고 못난이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못난이 농산물을 보러 이제 농가에 방문을 했을 때
그 농가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셨어요. 처리하기 힘들어 했던 그 골칫거리를 이런 젊은 사람들이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한다고 이야기를 드리니까 그 부분을 되게 반가워해 주시고 감사해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원래 되게 대학 생활 때도 그랬고 이제 유학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는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농민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보고 저한테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느끼면서 그분들이 저한테 기대를 해주시는 거에 더 부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활동이 가지는 가장 큰 의미는 가장 자식처럼 키워서 버려야 하는 그런 힘듦을 조금 덜어드릴 수 있다는 그 점이 가장 보람된 이유고 저희가 이제 비상품 농산물을 가공해서 새로운 상품으로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못난이 농산물에 가지고 있는 그 인식 개선에 조금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이 가장 보람되고 가장 즐겁습니다. 못난이 농산물 발생량 자체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활동을 통해서 비상품 농산물에 대한 새로운 개선 방안이 한 가지가 나왔다면 이게 제가 하고 있는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도 다양한 측면으로 많은 분들이 이 활동에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인식을 좋은 방향으로 바라봐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못난이 농산물을 많이 수급을 하러 농가도 다니고 농민분들을 많이 만나 보니까 단순히 겉모습만의 이유만이지 그게 맛이나 품질 또는 뭐 영양상의 문제가 전혀 없는 것들이 버려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인식을 더 좋게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축의 경우 환절기에 면역력이 약해져 각종 질병에 걸리기 마련인데요. 소 럼피스킨병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많은 축산 농가들의 고통과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방역 당국의 발빠른 조치로 하루빨리 농가들이 시름을 덜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